자, 이제 제가 물어볼 시간입니다. 오후이반을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어요. 근데 오후이반은 제가 오후이반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안 됐어요. 제가 진짜 오후이를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데 한번 의견만 들어주세요. 네. 여름방학에 네. 또는 겨울방학에 네. 우리 학원에서 오후이를 끝내고 싶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 3박 4일 동안 해병대 캠프를 가는 거예요. 해병대 캠프를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네. 조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단어 한 개, 단 한 페이지 딱 주고 갔다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교하면 되겠죠? 네.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안 돼 있으면은 얼차려 받고 공식적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카드는 한 3박 4일은 단어와 함께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쪽 끝나면 또 한쪽, 한쪽. 물론 나중에는 까먹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네. 1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1독을 하면 2독은 더 빠르고 2독 하면 3독이 더 빠르고. 근데 해병대 캠프 조교들이 과연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.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조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단어를 다 아시니까 네. 그래서 해병대 캠프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떠세요? 생각은 어떠세요? 생각. 근데 아이디어는 어땠냐고. 누가 올까요? 안 오겠죠. 네. 감히 우리 애를 감히 우리 애를 불려 이럴 수 있겠죠. 그럼 학원에서 한다면? 학원에서 한다면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잠은 집에 가서 자고 또 아침부터 딱 3박 4일만 그래서 1동을 한번 끝내는 거. 미친 듯이 그건 그래도 안 되나? 어머니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애들이 싫어하겠지. 네, 한번 해봐도 나쁠 것 같지도 않아요. 네. 네.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항상 애들하고 얘기해요. 너 안 그러면 캠프 해병대 캠프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번에 단어를 맡으셨는데 네. 많이 저랑 조율하고 있죠. 네. 조율하고 있고 아이디어도 드리고 또 아이디어도 받고 지루하지 않을까요? 그게 제일 문제점일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재밌게 잘 구성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. 근데 재미가 앞서야 돼요. 아니면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지식이 앞서야 돼요. 퀄리티죠. 퀄리티를 하면은 당연히 재미는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. 퀄리티 있으면서 재미있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오휘로 수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오휘만 하는 거니까 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마리 토끼를 퀄리티와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은 그 입장에서 그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 단어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네. 앞으로 나올 것이다 네. 그러니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거네요.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 어떤 자료를 쓰실 건가요? 액티비티 어떤 뭐 이벤트를 하면은 그에 대한 다 도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. 어떤 도구가 일단 토보 어휘책은 있죠. 어휘책은 어휘책 안에 살 거고 네. 거기에 대한 부분은? 단어장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원에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. 그 채널에서 이미 아이들한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반복하는 영상들을 저희가 제작 중이거든요. 그런 영상도 좀 같이 활용하면서 수업 진행하려고 합니다. 예를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요. 보시다시피 드라마나 영화에나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테드 같은 거 또는 CNN 한번 듣게 되면 1분 안에 토브 어휘가 한 15개가 나와요. 그때는 와 뭐를 잡지 할 만큼 근데 그게 다 잡기는 힘들죠. 왜냐면은 이걸 공부 하나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어려운 단어가 15개 있으면 이건 뭐 정신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딱 한 단어만 중심으로 이게 딱 들어오는 영화, 드라마 또는 이제 한국어지만 영어로 번역된 영화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보여주면서 그걸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또 테스트는요? 테스트는 저희가 또 학원에 AI 프로그램이 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. 객관식 할 거예요? 주관식 할 거예요? 저희 주관식으로 진행합니다. 총 몇 단어를 할 건데요? 총 저희가 5,500개 단어고요. 일주일에 1,200개씩 진행이 됩니다. 뒷부분 동의어 부분은 빼고 1,200개씩. 일주일에 1,200개 가능해요? 가능합니다. 네, 가능하다네요. 네,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1,200개를 가지고 토브 어휘 이미 그 테스트지가 다 컴퓨터로 마련돼 있잖아요. 맞아요. 집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맞아요. 객관식도 할 수 있죠? 맞아요. 네. 그러면 숙제 검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? 1200개 한꺼번에 나 안 해 하다가 금요일 날 그냥 몰아가지고 나 1200개 못한다 하고 배째라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잖아요.
근데 수업만큼 중요한 게 이제 영어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. 특히나 어휘는 그래요. 네, 네. 맞아요. 저희가 이제 관리도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. 저희가 또 톡 앱이 있잖아요, 원장님. 아, 매일 숙제를 몇 시까지 해서 네, 톡으로 연결해서 연동되어서 그 톡 앱도 사용하고 톡 라이브러리 AI도 사용하고 네. 그다음에 유튜브도 사용하고 싹 다 사용하네요. 그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 거예요. 다 해보는 거예요. 다 해서 1200개. 1200개. 그럼 그래서 몇 달? 한 달? 딱 네 번. 네. 네 번 한 달. 네. 그럼 그다음 한 달은 또 그걸 똑같이 반복. 맞아요. 그러면 이번 달 한 달 동안 내가 한 번 1독 했다. 그럼 그 다음 달 한 달 하면 2독이 되겠네요. 네. 그 다음 달은 3독이 되는 거고. 네. 아 좋네요. 그러면 근데 돼? 돼요? 1000개. 그러면 네. 하루에 몇 개씩 해야 되는 건데요? 하루에 200개예요. 아 그럼 이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정말 단어에 갈급해서 오는 아이들이겠네요. 구문도 일단은 뭐 구문도 제끼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뭐 좀 제끼면서 영어는 200개 단어를 하루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단어에 정말 단어만 되면은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아이들이네. 그런 친구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사실 한 번만에 다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단어는 저희 또 평생 공부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저도 지금 공부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목표는 크게 잡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왜냐면 저희 이 반은 또 매달 개설이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좀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. 그럼 하루에 숙제가 제출이 되잖아요. 네. 그럼 토브 앱으로 답변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. 네. 완료 이런 식으로 또는 몇 번까지 완료. 그러면은 그 완료를 못한 아이들은 그걸 이어서 하나요? 저희가 그래서 페널티를 페널티가 뭔데요? 저희가 이제 하루에 200개씩 이제 숙제가 나가는데 그걸 완료를 못하는 친구들은 토요일에 보강을 불러서 아 보강이 페널티 페널티는 네. 말하기 무섭잖아요. 보강으로 와야 되고 네 보강이 진행됩니다. 아 그러면 그날 숙제는 어쨌든 모두가 똑같이 나가고 맞아요. 그다음에 그 하루에서 못한 단어는 토요일 날 보강으로 와서 해야 되고 대신 매일매일 똑같이 아이들이 다 일단은 나가야 되고 맞아. 아, 한번 밀리면은 안 하게 되니까 네. 어쨌든 거기에 대한 건 페널티로 받고 토요일 날 오고 그 다음에 하고 네. 때리지 않을 거죠? 네 때리지는 않습니다. 폭력은 절대 안 돼요. 네, 그런 건 없어요. 네. 특히나 선생님은 네. 되게 부드러우시잖아요. 저는 수업 시간에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는데 좀 강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그 단어들도 그냥 단어가 아니잖아요. 네. 우리 단어가 막 한 단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동의어, 파생어, 반의어, 혼동어, 유사어까지 한 번호가 하나의 테마가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어원 부분도 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도 모아서 조금 암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. 아 그러니까 하나의 번호를 하나의 테마로 전체로 묶어가지고 그걸 눈 감고 쭉 쓸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아예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면은 되게 편하겠네요. 네. 그리고 그거는 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2번 테마는 되게 긴데 1번은 딱 세 단어지만 2번은 네, 네, 네. 관련 단어까지 다 파니까 2번 네. 하나에만 20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. 네, 네. 그거를 한꺼번에 쫙 뭐 물론 테스트에는 다 제들이 하나로 묶어서 다 빈칸을 뚫어놨으니까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컴퓨터 보되 만약 내가 손으로 직접 쓰고 싶다 그때는 한 번호를 쫙 한 묶음으로 해서 혼동어, 반의어 또는 뭐 이런 종류로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엮어서 그렇게 걸어버리면 걸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끝까지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네, 아이들마다 편차가 많이 심해서 조절도 좀 아이들마다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양 안에서 최대치를 내보는 게 저희 반의 목표입니다. 네. 이독도 있으니까요. 네. 하지만 이독을 생각하면서 일독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용납을 못해요. 네. 트레이닝 들어놓고 한 번 더 듣겠다. 좀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듣겠다는 건 괜찮아도 난 첫 번째 나는 대충 듣고 두 번째 제대로 할 거야.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. 우리 그런 적도 없었고 단어는 최대한 할 만큼 끝까지 시키고 그런 다음에 1독을 시킨 뒤에 그다음에 좀 미흡한 부분은 이독제 뭐 이것도 괜찮고 단어는 매달 열릴 거고요. 인문학반은 아마 6개월 한 번씩 예, 여름 네. 방학 때 1월 방학 때 이렇게 한번 열릴 거고요. 6회니까 어휘는 4회죠. 네. 예, 어쨌든 결국에는 학생 노력이네요. 네, 노력이고
우리가 모든 걸 다 자료를 준비해주고 도구까지 만들었어요. 연장까지 손에 쥐어주었죠. 그 연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? 예, 그게 사유와 연장이라고 혹시 아세요? 데카르트가 말했어요. 네. 예, 사유와 연장. 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할 거고. 자, 그러면 오기 내용은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오기는 예, 대충 설명이 된 것 같네요. 예, 한번 모든 방법 다 써보죠. 네. 그리고 첫 달째 우리가 했는데 좀 부족한 게 또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긴 커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.